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김호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요즘 말끝마다 공정한 사회를 언급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청와대 수석들도 바보는 아닌지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취약한 게 그 공정의 이미지라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이란 단어를 말하면 그 자체로 웃음이 납니다. 그건 모르나 봅니다. 사람들이 웃는데 자기만 그 이유를 모르고 계속 그 짓을 하는 거, 그것처럼 바보 같아 보이는 것도 없죠. 네, 바보 같아 보입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내 귀에 도청단체가 다니거든.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회의.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시사 장악퀴즈. 오늘은 특집입니다. 네, 추석도 지나고 해서 저희가 특집을 마련했는데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총평하는 차원에서 네,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오늘은 퀴즈 없이 순전히 이빨로 저부터 끝까지 예. 김영민 씨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800여일 남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예. NBA 그 동정 중에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러시아 방문입니다. 네. 러시아가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살펴보니까 초청한 게 맞습니다. 근데 초청한 게 이명박만 초청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정상한테 다 초청장을 보냈어요. 왜 보냈느냐?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자기도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정상들을 한 자리에 와달라 했는데 전 세계 정상 중에 딱 둘만 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예, 이명박 대통령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죠, 아주. 예쁜 여자 번호 따는 예, 바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공통점이 두 사람은 전 세계 지도자 중에 가장 많은 지도자죠. 사실. 네, 막말도 하고 그리고 네. 언론 장악을 하려 했던 네, CEO 출신이고 네. 기업인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네. 아마 네. 이런 것 같아요. 메드베데프는 당신 면을 세워줬으니까 근데 나라도 안 왔어봐. 당신은 얼마나 개망신 아니냐. 나라도 당신의 면을 세워줬으니까 당신도 나 면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네.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봐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 다 올까 봐. 러시아 대통령 정도가 부르면 다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 내가 빠질 수는 없는 거지. 하면서 갔는데 아무도 안 온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셉은 뭐냐면은 이명박 갚아야 할 외상값 이겁니다. 네. 네. 너무나 많은 외상값을 남겨뒀습니다. 제가 외상장부를 들춰가지고 정권 끝나면 뭘 따져봐야 되는지 오늘 상세하게 짚어볼까 하는데 자, 오늘 보신 분은 하고. 예, 오늘 보신 분은 참여연대 예, 우리 안진걸 팀장 모셨습니다. 아, 이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외상값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외상값이 뭔지 정리해두자. 네. 이분이 그래서 사회경제부장입니다. 네. 참여연대 우리 안진걸 팀장님 하면은 우리가 또 촛불집회 때 체포 당시에 그 아주 처절한 사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분이 조직팀장이어서 시민 예. 조직팀장 예. 맞죠? 예. 네. 촛불 집회 100% 낙인 찍혀서 붙잡혀갔는데 그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붙잡혀가는 장면. 예. 아, 저 너무나 처절하지요. 예, 뭐 이런 그리고 또 감옥에 갔다가 오셨고 네. 그러면서 또 이 야간 집회, 야간 집회와 관련해서 이거 저 위원회 위원 그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또 결국에는 위헌 판결을 받아낸 야간 집회의 어떤 물꼬를 튼 그런 주인공입니다. 이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말이죠. 불순 세력이요. 불순 세력. 네. 친북 좌파 용공 불순 세력. 네. 네. 사회 혼란 책동 세력. 네, 그런 거죠. 잡아 가둬야 되는 사실. 네. 자, 선물 소개하고 빨리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죠. 우선 세상에서 제일 맛좋고 건강에도 좋은 아트피자, 라피자와 파스타 무료 쿠폰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10개 나라의 근대 미술 명화들을 한국에서 최초로 소개하는 전시회 아시아 리얼리즘 티켓도 준비되어 있고 인사이드 피플에서 단편 영화 VOD 5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 관람권을 협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외롭고 높은 쓸쓸한 당신을 위해 매혹적인 독서가 마녀의 아주 특별한 처방전 마녀의 독서 처방 준비되어 있고 법륜 스님이 전하는 사랑과 연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남녀의 마음 이야기 스님의 주례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도 쓰는 머니북 가계부를 대신 써주는 머니북 역시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그 첫 번째 이명박의 갚아야 할 외상값 뭐 네. 보겠습니다. 아, 미디어법. 네. 조중동 특혜법이잖아.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 네. 일단 우리 이명박 정부의 특징이 전형적인 강부자 정권으로 우리 보통의 서민이나 중산층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정의 동력이 흔들리고 그럼 국정의 동력이 흔들리면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좋아하는 정책을 펼쳐서 이렇게 인기를 얻어서 동력을 해오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언론을 장악하는데 오로지 올인해서 그동안 뭐 YTN 노조위원장 구속, 정현주 사장 체포, 피디수첩 체포 뭐 정말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언론 탄압이 있었고 그거로도 안 되겠으니까 신문이 방송을 진출할 수 있도록 오히려 족벌신문들에게 방송 진출의 길을 줘서 종편의 특혜까지 주려고 하는 그런 방송법을 날치기로 강행 처리해서 저희들이 정말 막는다고 최선을 다하고 뭐 온갖 힘을 썼는데 야당 의원 숫자도 너무 적고 우리 촛불 대항쟁 이후에 이제 저희들도 조금 그 동력이 떨어져 있는 때여가지고 지쳤죠 사람들 예, 네. 또 많이 잡혀가고 그렇죠. 겁도 나고 워낙 정권이 함부로 하니까 박원순 변호사처럼 온순한 사람 그분이 그렇죠. 이름이 온순이잖아요 온순이에요? 예. 네. 아, 그분 성격도 온순하진 않아요 직접 만나보면 네, 근데 그렇게 급진적인 분은 아니고 그렇죠. 매우 세계관 자체는 사실은 이 사회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 온건한 그럼요. 계획주의자인데 네. 이명박 성품은 비로 네. 이 좀 깐깐하시죠. 그렇죠. 돌파력이 네. 대단한 분이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할 때 나름 친분도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 그런데도 잡아내려고 하다가 못 잡아내니까 이제 명예훼손 소송까지 하고 2억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 겁이 나는 거죠. 와 저명한 인권 변호사도 그러니까요. 또 친분까지 있었던 사람마저도 잡아낼 요거 뒷조사를 했다더라. 예, 진짜 그리고 웃긴 게 안 되니까 2억 소송을 했다더라. 예, 그러니까 원고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대한민국에 그리고, 의해서 피소가 됐어요. 예.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예. 사실. 다행히 어저께 저기 국가가 폐소를 하는 황당한 일이 너무 당연한. 네. 예. 저는 이 미디어법이 물론 그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보를 유통시키려는 유통망 장악 여의도 예. 그리고. 자기들한테 유용한 언론들에게 먹거리를 던져주는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예. 결과 가장 최종적으로는 무슨 입을 열려고 하다가도 아, 이 말을 하면 내가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몸을 베게 만드는 그렇지. 그런 예. 작업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예. 구조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조중동에 특혜를 주는 것은 미디어법이고 방금 우리 김호준 총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네르바 구속이라든지 네. 박원순 소송 같은 경우는 유명한 놈이고 네티즌 놈이고 아무튼 까부는 놈, 비판하는 놈, 자꾸 지적하는 놈은 전부 그냥 감옥으로 보내거나 소송하거나 국가기관이 죽이겠다 이런 그렇죠. 거니까 국가기관이 일반인들을 이렇게 무더기로 계속 소송한 네. 경우가 없었단 말이죠. 네. 지난 우리가 YS 정권 욕 많이 하지만 적어도 YS 정권 이후부터는 개인을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화장실에 다시 정치낙서가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독재 정권 시절 때 이제 차마 어디 말하면 다 잡혀가니까 무서우니까. 화장실을 몰래 쓰지 않았습니까? 예. 뭐 DDD, 도안이 대가리, 돌대가리 뭐 유명한 낙서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예. 생각이 나네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회장이 그래서, 제가 예. 지금 출강하는 학교 보니까 화장실에 이명박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써도 안전했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비판이 국민 스포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도 오히려 서운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두려움, 권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한 부분은 잘했다고 다들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 정권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죠. 온라인에서 쓰는 것도 추적당하니까 다. 이메일 다 뒤지니까 다 구글로 망명 가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안전한 곳은 화장실.
근데 거기도 좀 이제 뭐 CCTV가 막 들어오거나 이럴까봐 이제 걱정이 되긴 하지만 거기만큼 막아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사실은 물리적 억압이었어요. 감옥에 가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밥줄을 끊거나 소송을 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주니까 자괴감이 입혀져요. 그러니까 이 방식의 통제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저도 이제 진짜 나쁜 놈들인 거죠. 블랙리스트에 네. 올라봐서 하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라도 네.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세게 하는 거예요. 세게 하는 거예요. 너무 세게 하면은 건드릴 생각을 안 해. 어설프게 그냥 한마디 비꼬는 듯한 멘트를 날리면은 쟤는 밟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네. 확신범은 잘 못 건드립니다. 저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공중파에 가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싫어요. 네. 해버려요. 그냥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그냥 네. 해버리면 됩니다. 네. 저희 저놈을 싫어하는구나. 네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민간인 사찰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김종익 네. 선생님이 뭐 아주 집요한 사찰 당해서 총수께서 해야하는 것처럼 정말 일자리 잃고 온갖 그분 그냥 민간인인데 당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정권은 같은 편도 사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념도 없고요. 예. 사실은 동지도 없습니다. 동지도 없고 의도 예.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해칠 만하다 싶으면 네. 어제의 계약 관계도 바로 파괴하는 네. 동지의 계약 관계. 다른 거 없어. 아주 기초적이고 단순하게 날 열받게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내 편, 남의 편. 이게 나한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 네. 딱 그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시민단체나 참여연대 후원해줬던 제가 아는 그래도 몇 안 되는 기업인들이 계시는데. 참여인데 계좌로는 후원금을 못 보내세요. 야, 그거 다 추적당하지 않느냐. 두려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그래도 딸린 종업원이 노동자들이 그래도 몇십 명은 있는데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하고 저랑 어디 저희도 좀 세종문화연대에서 은밀하게 007 작전처럼 제가 직접 주변을 살피면서 돈을 받아다가 참여인데 사무실로 가서 아니 시민단체 기부하는 거 저렇게 눈치를 보고 아니, 네. 아니 대기업에다가 대기업 정신을 놓는 것도 아니고 아니 김종익 씨 사건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분은 그냥 민간인인데 국민은행하고 거래하다가 거래처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순한 박원순 변호사까지 그러니까요. 소송해버리는 거 보면서 아 이거 무섭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들 이쪽은 겁을 먹게 기본적으로 되고. 원칙과 근본이 없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같은 편도 사찰하고 네. 같은 편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네, 얘네들은 맞습니다. 모두를 의심하고 내 이익을 해치는 모두를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사실 미디어법을 통과시켜봐야 전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그렇게 해서 뭐 조중동한테 뭐 종편 세 개 다 준다고 하더라도 이 광고 시장이 이 조중동을 위해서 움직일지 이것도 미지수고요. 그러니까 이제 KBS2, MBC, SBS 광고 중에 KBS2를 말하자면은 광고 안 받고 뭐 시청률을 그렇죠. 대폭 올려가지고 그 광고 물량을 시장에 내놔서 조중동이 나눠갖게 한다. 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플랜이죠. 근데 네. 하지만 조중동의 방송이 나오자마자 MBC, SBS의 그 퀄리티를 맞춰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게 도리어 MBC하고 SBS를 매겨 살리는 그런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정권이 바뀐다고 치죠. 정권 바뀌게 되면은 그 과연 다음 정권도 조중동 방송을 그대로 둘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 버티지 못해서 나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조중동의 그 광고 확보 방법이 대충 뭡니까? 이 뭐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광고 안 줘? 그러면서 이제 신문으로 광고 안 주는 기업들 조지고 이런 식으로 방송 광고 했다가는 이거 바로 공정거래법에 걸리게 됩니다. 이 전파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사적 어떤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불법 편법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송 허가 취소감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순간에 조중동 방송이 없어지게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필사적으로 다음 정권도 말하자면 이명박이즘의 어떤 계승자를 세우려고 지금 뭐 하여튼 용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하여간 악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예, 예. 자 우리가 앞으로 다룰 게 많기 때문에 예, 미디어법은 예. 이 정도 한번 정리가 된 것 같고 다음을 넘어가 봅시다. 보겠습니다. 예. 천안함 얘기입니다. 천안함. 요거는 네. 참여한데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아니, 그때 그 어버이들이 일이죠. 뭘 갖고 오셨어요? 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뭐, 물통, 네. 계란, 가스통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정말 우리 총수님 젊었을 때 우리들의 전유물이었던 화염병까지 들고 오셨습니다. 아니.
얼마나 애국 애조가는 깜짝 놀랐고요. 일단 딱 보는 순간 너무 반갑긴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야, 야 세상에 사라진. 우리가 파쇼 독재 파쇼를 물리치기 위해서 던졌던 화염병이 우리를 향해서 날라갈 줄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그 어버이연합의 지도자께서 네. 자 화염병 앞으로 그러신 거예요. 네. 네. 할아버님 네 분이 정말 들고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진짜로. 근데 경찰들이 오. 보통 이제 화염병 처벌법 하면 운반, 제조, 투척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네. 구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가져오는 것 자체가. 네, 원래는 구속감인데 우리 경찰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이니까 살살 모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아니어도 그쪽에서 온 사람들은. 살살 모신 다음에 구속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네. 아니 이거 사실 참여연대가 말이죠. 청와대 옆에 있어요. 그 거기서는 아예 집회 허가 자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집회 신고는 할 수는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연일 굉장히 뭐 살벌하고 폭력적 분위기 연출했기 때문에 의인들 네. 말하는 공공의 안녕 질서라든지 네. 정상적인 뭐. 시민단체 허가가 안 나죠. 그렇게 되면. 네. 네. 그런 걸 얼마나 제안을 했었는데. 그 앞에 도로를 점거하고 예. 가스통이 등장하는데도 예. 사실상 방치를 했죠. 어버이 연합이기 때문에. 어버이들이기 네. 때문에. 근데 어버이들께서 어버이들께서 그 페트병에다가 똥을 네. 예. 똥을 넣어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인분도 가져오셨었죠. 아, 진짜? 예. 그 똥을 아니 거기 어떻게 넣었지? 굉장히 예. 빨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하셨나? 네. 일단 싼 다음에 자바로로 쭉쭉 뽑아야지. 다시 신분을 셨나? 네. 아유 어르신들이 고생 많으셨네. 네, 인분을 가져오셨는데 그것도 뭐 투척을 일부 하셔가지고 뭐 바닥에 뭐 그 이제 큰 거 말고 작은 것은 좀 떨어졌었습니다. 아 이거 오물 투척으로 또 네. 사실은 걸리는 건데. 아이고. 네, 그러니까 유엔에 서신 보냈다고 그런 거죠 다 그게, 그죠? 네, 네. 이 천안함 사태, 이 사고 누구나 가슴 아프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한 거고. 북한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이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섣불리 북한이 했다고 결론 짓고 남북 간의 대결이나 전쟁으로 막 나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연대는 유엔에 편지를 보냄으로써 북한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남북이 이렇게 막 대결로 치닫고 전쟁으로 치닫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 큰일 나겠다. 오히려 다른 나라 분들이 제3자 입장에서 이 사태의 진상을 정확히 한번 봐보시고 서로 좀 말려달라. 평화롭게 문제 해결하라. 그 내용에 이것이 네. 북한에 편든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북한에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중앙일보에서는 편지 내용을 몰라요 사실. 네. 네. 영문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편지 네. 내용을 모르셔. 중앙일보는 또 그걸 북한에도 우리가 보냈다고 일곱 보도를 거짓 보도를 했는데 북한에는 저희가 보내질 않았고요. 오로지 이제 유엔의 안보리 이사국 중에 어쨌든 좀 남북이 혹시 비성적으로 대결이나 전쟁으로 정말 휴전선 주변에 어마어마한 병력이 모여 있는데 이러다가 전쟁 날까봐 다들 많은 걱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아달라 이성적으로 조금만 더 그런 취지로 보낸 건데 제가 매국노가 되고 뭐 북한 앞잡이가 되고 뭐 요 만화에도 등장하셨어요? 그렇죠. 만화에 만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네. 기사를 쓰면 험한 세상에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방에 네. 훅 간다. 제 생각에는 그 만화가님이 네. 사실은 안티 MB입니다. 왜냐하면 이 MB 정권이 그렇지. 얼마나 험악한 세상이고 네. 거기 일단 기자들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래도 언론의 자유가 지금 매우 훼손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자하면 권력이 함부로 못 하는 건데 험한 세상이라는 걸 알려주고 심지어 자백. 기자처럼 잘 나가는 집단도 훅 한 방에 훅 간다라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 정권이 얼마나 극악 무도한가를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이렇게 보여줘서 저는 그 작가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저는 이게 협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자해가 아니냐. 사실 이 만화가 오히려 더 국민들로 더 실망을 지금 주고 있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천안함 진상조사 다시 한번 발표가 있었는데 네. 뭐 핵심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답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네. 천안함이 대체 어디로 갖다 침몰했나 이것도 안 나왔고 네. 그리고 북한의 무슨 잠수함정이 어디서 어떻게 어뢰를 썼는지 그리고 뭐 도대체 그 북한의 버블제트형 이런 어뢰가 배를 쪼갤 만큼 파괴력이 과연 있는지 그 기술을 네. 북한이 갖고 있는지 뭐 그리고 아니 그런 정도의 그 파괴력이라면은 그냥 다 죽어야 되는데
뭐 시신도 뭐 네.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네. 뭐 저기 뭐 천천히. 말끔하고 그리고 뭐 그냥 물만 좀 튀었다 뭐 이 정도예요. 네. 그리고 또 뭐 일본 어뢰 아니 폭탄은 멀쩡한데 맞은 배는 화약이 있고 폭탄은 화약이 없다. 네. 정말 네. 가슴 아픈 사건인데 저희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부를 어떤 면에서는 또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런 북한의 안타까운 북한 잠수정의 의뢰라고 이제 결론됐죠. 사실은 확실하게 네. 북한 잠수정의 의뢰 어뢰. 러시아는 근데 전혀 다른 결론을 냈죠. 러시아는 지금 기뢰. 스크루가 걸렸다. 그렇죠. 한번 자초에 자초 걸렸고 상황이 발생하고 기뢰로 인해서 폭발된 것 같다라는 거 있고 지금 굉장히 재밌는 소문이 시중에 자국 어뢰라는 표현도 썼어요. 러시아에서는 자국 어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뢰. 우리나라 어뢰 네. 맞았을 수도 있다. 예. 예. 지금 처음에 음모론처럼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에서 전문가들이 보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그때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초반에 이제 국내 전문가들, 시민 사회 쪽에서 나온 전문가들이 사고가 두 번에 걸쳐 일어난 것 같다. 한 번은 좌초에 해당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배가 어떤 그 비상기동을 하다가, 그게 우리나라 어뢰인지 기뢰인지는 모르겠으나, 두 번째 사고가 난 거다. 근데 사실 러시아가 비슷한 결론을 냈으니까, 그때 초반에 그 시민사회 쪽의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슴 아픈 사고지만은, 한편은 또 궁금하고 의문이 드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것들이 예를 들어서 받아들여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중립국인 유일하게 중립국으로 참여한 스웨덴은 참여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참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참관. 예. 북한이 했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아 준 거죠.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러시아는 완전히 우리나라 정부와 다른 결론을 내린 점. 그리고 결정적 증거로 했던 1번 글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결정적 증거로 빠진 거죠. 국민들의 지적이 아니 못했어요 이번에? 네, 결정적 증거. 자기들도 이게 북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네. 다 쓰는 네. 솔벤트라는 성분이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 아니 결정적 증거 두 개 했잖아요. 하나는 그 어뢰 1번 글씨하고 그 어뢰의 설계도 카탈로그. 네. 카탈로그도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또 하나 있는데 공개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왜 공개를 안 해? 그걸 공개하면 믿어줄 텐데. 아니, 그리고 또 자기들한테 유리할 것 같으면 왜 공개 안 해? 슬픈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중간에 그 처음에 진상조사 발표했을 때 그 어뢰 잔해하고 설계도면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 설계도면이 가짜를 제시해가지고 국제적 망신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국제적 망신은 우리 국방부와 정부가 시키고 있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국내외 외신이 수백 개 외신이 보도를 하는데 설계도면을 제시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경황이 없으니까 기자들도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가 도면 전문가들이 말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저 어뢰하고 어뢰 잔해하고 설계도면이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우리나라 국내 도면 전문가들은 다 침묵한 거죠. 겁이 나니까. 근데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아무리 봐도 이건 다르다 해갖고 문제 제기해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국방부가 알고 봤더니 직원이 다른 어뢰 설계도를 복사해서 그게 말이 돼? 육안으로 봐도 TV 육안으로 봐도 그렇게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도 급하게 조작하다 보니까 그 외신에서도 가장 결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상하다라고 느낀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설계도면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그러니까 정말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고 전 세계가 관심 가진 사건에서 국내 외신 수백 명을 모아놓고 발표하는 날 어뢰 설계도면을 직원이 다른 걸 복사해서 제시했다. 이게 말도 안 돼. 도저히 설명. 뭐 하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북한에만 쓰는 거, 전 세계 쓰는 거로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됐고, 그러니까 버블제트 이북의 버블제트에서 폭파된 거라면 전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를 북한이 실전 소유하고 실전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성공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인터넷 기사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북한이 미국 무기 수출에 강성되고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풍자 기사가 저는 가장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떠나서 가장 이상한 건 말이죠. 원래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해역은 그 급의 배가 오지 않는 곳이잖아요. 네네. 근데 잠수함은 어떻게 알고 거기 미리 와 있었냐고. 아니 우리 한미 간에 훈련 중이었는데 그 훈련도 다른 훈련이 아니라
대잠수함 훈련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를 왜 왔대? 다른 그러니까 북한의 잠수함이든 제3국의 적국의 잠수함이든 잠수함을 격침시킨 훈련하고 있는데 온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많이 왔다. 아니 그 미국... 그러면 격침 당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훈련 중에 실전이 될 뻔했죠. 근데 정반대로 격침을 하고 갔다니까. 그것도 빠져나갔대. 이런 감옥 갈 사람 여러 있다고. 아니 저 말이죠. 북한은요. 그 쏘지도 않은 인공위성 중간에 실패했는데도 성공했다고 우기는 북한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했다. 지금 우리가 무기 대단하다. 이렇게 자랑했을 북한인데 우리 무기 사가라. 뭐 이렇게 했겠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명박이 갚아야 할 외상값 저희가 두 개 살펴봤고요. 세 번째입니다. 촛불. 예. 촛불. 네. 아니 근데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안진걸 국장님 보시기에 촛불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 검열이 심해지고 네. 아니 뭐 모이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다라는 자괴감도 있기도 하고 네. 또 뭐 일상적으로 정권이 이렇게 주는 공포와 위압감도 강하기 때문에 네. 다시 보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대규모 항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반복되는 경우가 없던 거. 그러니까 우리 80년 5월, 87년 6월, 또 91년 5월, 95년 전노 학살자 처벌 투쟁, 그리고 97년 날치기 때 이렇게 대규모로 일어났다가 오랜만에 2008년도 물론 이제 그 전에 미선이 요순이 촛불도 있긴 했었는데 2004년 탄핵 때도 있었고.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대기는 어려운데 정권 이제 절반 지났는데 나중에 하반기 때 예. 계속 이런 식으로 뭐 김태호 씨 같은 사람을 총리로 내세운다든지 또 뭐 박원순 변호사를 괴롭히듯이 국민을 괴롭힌다든지 민간이 막 사찰한다니 계속 기조가 바뀐 모르겠는데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촛불은 아니어도 뭐 소규모로라도 중규모라도 계속 저항을 해서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네. 이런 기운이 올라갈 건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이 발언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럴 경우 네. 저는 이제 4대강 4대강에 얽힌 이권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 진짜 열받지 않겠는가 그것도 하나의 촉발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전 사실은 말이죠 네. 유명한 딸 네. 그 들어간 것만 해도 이제 우리 말하자면은 한 400만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날 문제가 아닌가 취업 준비생들이 들고 일어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서 아니 뭐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 대학에서 가끔 저도 강의를 하니까 네. 모든 대학생들이 네. 가장 불공정하게 피부로 느끼는 게 이런 특채, 네. 그렇죠. 백,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평범한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가 크고요. 이 분노가 내재되어 있고 크기 때문에 언젠가 촛불은 다시 일어난다. 다만 그것이 2008년처럼 거리로 수백만이 쏟아져 나오는 형태가 아닐 수는 있다.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대신에 선거로, 투표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뭐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것은 오프라인에 촛불을 드는 것만으로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대세란 게 있지 않습니까? 6월 2일 지방선거 저는 제2의 촛불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하나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촛불 들고 투표장에 와서 이명박 정권을 확 심판한 거죠. 2년 전에 심판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심판이 안 됐던 그를 이번에 심판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거 가까이 왔을 때 촛불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04년 탄핵 때도 그랬고 2002년 그때 대선 앞두고 미선 효순이 네. 사건도 있었고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저는 이 촛불이 가만히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에서 시작됐고 우리나라가 발전시켜서 네.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의사표현하는 민주적 방식 이게 차곡차곡 발전하면은 이거를 보는 사람들, 특히 외국 사람들 이걸 보면 굉장히 인상 깊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투표 아니면 그 집회, 집회라고 해봐야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투표 아니면 폭동이었어요. 그렇죠, 폭동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런 식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게다가 그 진행 방식, 그다음 뭐 의사 소통의 방식, 또 그 주체도 없잖아요, 사실은 명실상부하게. 그래서 뭐 다중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이런 식의 그 이론으로는 존재했는데 그게 네. 길거리에 실현된 것은 우리가 처음이었고 네. 그게 이제 그게 점점 발전해서 우리한테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네. 결국은 10년, 20년, 100년 지나면
세계 각국의 교과서에 네, 네. 이거는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기록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미 세계 사회학자들이 한국의 촛불에 대해서 집단지성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상징처럼 네. 이야기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만 예. 빼고 네. 아니 영업방해 전체 양상에서 정부나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서 일부 충돌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전체 양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그렇죠. 수백만의 인원이 평화죠. 가장 평화롭게 그것도 자발적으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동권이나 단체가 주도한 게 아니고 그렇죠. 어느 날 운동권 무도가 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낀 시민이나 네티즌들이 네. 누구라 할 것 없이 글을 쓰고 누구라 할 것 없이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한번 5월 1일에 한번 모여보면 어떨까 우리 국민의힘을 보이자 했다가 그래 될까? 안 될까? 너 갈래? 글쎄? 이러다가 그래도 한번 가보지. 그래서 저도 5월 1일 날 나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도 그때 나갔어요. 5월 1일 날 딱 나가보면 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저는 이제 단체 사람들, 네. 노조원들, 운동권들이 이제 앉아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요. 아 갔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고생들 앉아있고 여고생도 아니야. 여중생들이 많았어. 와, 노래 부르고 있고 자기들끼리. 네. 네. 마이크도 없고 네. 뭐 진행하는 분도 없고 앰프도 없고 무대도 없고 어떻게 과거의 사고 방식은 상상조차 할 수 네. 없던 거죠. 사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대전의 유명한 운동권 형님께서 그날 밤 11시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9시 뉴스 봤다. 솔직히 말해라. 니네들이 얼마나 동원했냐. 야 전부 시민인 척하고 잘 앉아있더라. 야 깃발도 안 들고 피켓도 없이 잘 앉아있더라. 야 진짜 머리 잘 썼다. 그렇게 해야 된다 운동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선배님 저희는 동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위장할 지혜도 없고 동원할 능력도 없고 정말 이명박 정권 하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남을 것인가 다들 고민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 다 끝내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강부자 정권, 고소영 정권, 의료민영화, 한반도 대우나 수돗물 민영화 얘기 미친 쇠고기, 수돗물 영화 몰입 교육 이런 거 영화 몰입 교육, 오린지 오렌지가 아니라 어린지죠. 이런 것에 열받은 네. 시민 학생들이 안 되겠다. 국민을 보자고 결정적으로 세우고 그냥 나온 건데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했다. 그러니까 이명박 생각. 정권의 본의 아닌 성과 중에 최대 성과는 본의 아닙니다. 본의 아닌 성과 중에 역사에 남을 거는 이거가 아니겠는가. 또 네. 거꾸로 반대의 의미로 남을 건 저는 4대강이라고. 네. 그러니까요. 정권이 후퇴했는데 국민의 민주주의는 일대전진한 역설적 상황이었던 게 분명하고 그때 만약에 MB가 말로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그 뭐 예를 들면 진짜 추가 협상이 아니라 재협상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그 좀 면 깎이는 일이라도 했다면은 이게 대폭발이었죠. 아 그러면은 그 이후로 MB에 대한 그런 씻을 수 없는 증오 이건 없었을 겁니다. 지금 20, 30대가 말이죠. 회복할 수 없을 만큼 MB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불신과 적개심.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씻을 수가 없어. MB가 광화문 광장 나와가지고 석고대전을 해도 안 될 일이야. 이미 늦었죠. 네. 늦었어. 이미 늦었어. 이제 같이 판단이 끝났어. 끝났어. 저도 20대, 30대에는 이 사람이 코드가 너무 안 맞는다. 아유, 독재 정권식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견디기 어려워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 제가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넌 좀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냐? 근데 이 친구 원래 저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 이쪽 지지하는 사람인데 아, 난 다음에 저 박근혜를 지지할 건데 아니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명박에 대해서 제대로 응징할 수 있는 사람 생각해보니까 박근혜밖에 없는 것 같다. 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야당이 지금 문제가 네, 뭐냐면은 맞습니다. 그런 제대로 된 응징의 가능성조차도 안 보인다는 거야. 예 네. 뭐 박근혜 씨가 되면 피바람이 불 거라는 정치 분석가들의 분석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만큼 MB에 대한 이런 적개심을 지금 야당이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촛불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남았으니까 예. 다음으로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아 그 4대강 역시 4대강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일단 제가 오늘 소품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 직장인들은 도시락을 많이 싸고 다닙니다. 어이구, 진짜 도시락입니다. 자, 직장인들은 요즘 정말 물가 걱정 때문에 또 민생, 의료, 교육, 복지에선 깎여있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시락 많이 싸고 다닙니다. 요즘 밥 먹으려면 뭐 한 끼에 6천원, 7천원, 만원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의 중산층들은 제발 국가가 보육, 급식,
교육, 주거, 의료, 일자리에 돈을 팍팍 써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값 등록금 공약 있으면 해줘야 되고 친환경 무상급식 돈이 없어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좀 해주면 얼마 좋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가지고 지금도 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면 또 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거 다 면제 좀 얼마 좋습니까? 근데 그런 데는 돈 안 쓰고 4대 가면 무려 30조 안팎을 쓴단 말이죠.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500만 명이 쇼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국 직장을 순례하면서 돈 2천 원, 3천 원이 아까워서 도시락 먹는 직장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분들은 4대강의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삽질의 돈을 쓰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제발 보육, 교육, 주거, 의료, 일자리의 돈을 쓰는 걸 바라고 있구나.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이웃나라 일본은 아동수당까지 줍니다. 아동수당 달라 이겁니다. 그래야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애를 왜 안 낳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셋부터 도와준다는 겁니다. 둘을 못 낳는데. 아니 하나도 낳기 힘든데 제가 지금까지 지금. 생각한 이 정권의 가장 황당한 정책 중에 하나가 애를 셋부터 낳으면 돈을 주겠다 이런 건데 둘을 못 낳고 아니 하나도 안 낳고 있는데 하나를 안 낳는데 어떻게 셋을 낳아요? 한 번에 셋을 낳으라고 그런 건가 지금? 네 그렇습니다. 서커스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 서커스를? 네 그러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밥 그것이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2009년도에 결식아동 지원 예산을 541억을 깎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야당과 시민사단체도 열심히 싸워가지고 절반이 복원됐는데요. 그 깎인 절반만큼 굶는 아이들이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2010년도 올해요.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막 침입니다. 그러면 그 맨날 서민이래요. 아, 친서민이래. 너무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서민이야, 친서민이야, 서민친이지. 제가 또 소품을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이 현수막이 뭐냐면 오늘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하고 심사단체 모여서 올해 초에 취업 상한제라는 것을 만들면서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걸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년에 주겠답니다. 아니, 올해 줘야죠, 올해 주기로 했으면. 아니. 1천억 원이면 100만 원씩이면 10만 명의 저소득층 대학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등록금 정책 아니에요, 등록금 정책. 등록금 정책. 네. 그래서 제가 현수막 들고 또 기자회견 했는데요. 근데 내년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합니다. 이 돈이 없어가지고요. 진짜 4대강에 다 쏠어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야들 교육이니 복지냐는 부분에 예산이 전부 다 깎이거나 날라가거나 없어져 버렸어요. 네네. 그 돈은 딴 거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사람을 일으키겠다 아니면 새로운 분야에 투자해서 새로운 신규 산업 물 부으시켜. 이게 아니고, 강에다 다 묶으면 강파는 데다가. 아니,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공사장에. 다 대형 기계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창출 하나도 없다는 거, 주변에 가보면 다 합니다, 금방. 그 돈을 그리고 다 재벌. 우리나라의 6개, 7개 대형 재벌 건설회사들 다 먹었어요. 또, 동지상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측근과 재벌 여기서 세금을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정권 깔때기를 통해 쭉쭉 빨아가지고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저 외면하면 안 되고요. 아 뭐 그 뭐 늘 MB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4대강 예산 부자 감세로 90조, 4대강 예산은 30조 안팎을 쓰게 됐는데요. 아이들 친환경 무상급식 2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값 등록금 3조면 가능하고요. 건강보험 보장성 몇 조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고교 무상교육. 보편적 복지. 친환경 무상급식. 건강보험 보장성 100%는 아니어도 90%. 이렇게 이런 데 돈 써달라는 지나가는 제가 시민들한테 직접 물어본 적 있습니다. 저는 정말. 친구들한테도 술 먹다가도. 야, 돈을 어디다 쓰면 좋겠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인데 어디다 쓰면 좋겠냐? 전부 이야기하는 게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의료, 의료, 주거. 지금 서민들이 집 사는데 우리나라는 10년, 20년 걸립니다. 다른 나라는 3, 4년이면 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민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서 급식에 돈 쓰는 그리고 또는 뭐 자기 아파서 암 걸렸을 때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었던 이런 돈들을 재벌들이, 측근들이, 동창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작년. 우리 국민들이 다 나눠 써야 될 자산들을, 자원들을. 그것도 환경 파괴까지 동반하고.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러면서 거짓말도 해?
울부족 때문에 이거 하느라고. 강 살리기다. 이렇게. 그 작년에 그. 이게 사기지 뭡니까? 아니, 좀 내가 좀 얘기하기 좀 해줘. 벌써 지금 세 명이나 끼어들었는데. 네. 말할까봐 계속 끊는 거 아니지, 그럼. 아, 이거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안 해! 안 해. 자, 다음으로 갑시다, 여러분.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아, 작년에 이제 추경 예산 편성할 네. 때 글로벌 금융위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뭐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또 그 서민들. 취업, 고용 유지 비용, 그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리고 4대강은 100%가 뭡니까? 딴 예산 다 끌어놨어 가지고 120% 썼어요. 게다가 수자원공사까지 네. 끌어들였잖아요. 수자원공사까지. 네, 네. 수자원공사까지 몇 조를 끌어들였고 네. 부실겸하는. 올해 2011년 예산이 무려 9.3조가 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수변공사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주변에 이제 땅 가진 사람들 또 떼돈을 벌게 되는데 왜냐면 또 하도 그 예산은 또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도 정말 환경 파괴라고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옆에 있는 있는 자연은 망가뜨리고 그 옆에서 아스팔트 깔고 화분 만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런 거 한다는 거거든요. 인공화단을 조성하는 네. 것이죠. 그러놓고 이게 이제 친환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팀장님. 네. 이게 점심을 안 드신 거예요? 아니면 점심을 두 개 싸우신 거예요? 아, 제가 오늘 바빠서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네. 정말 이명박 정부가 진짜 서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 빵원 예, 참여했어요. 싸우고 있는 서울시 많은 아니, 시민단체들이 있다. 부디 꼭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정말 저는 참여연대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많은 단체들을 시민들이 조금씩 도와주셔야 됩니다. 형편이 낫잖아요. 그나마 네, 그렇습니다. 지명도도 네, 있고 회비도 많이 나오고. 아니 근데 이제 좀 사정을 알아보니까 말이죠. 네. 정부 보조금 빵원은 뭐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네. 참여연대 생긴 이래 정부 보조금 받은 일 없죠. 원래 네, 맞습니다. 원칙이도 참여연대.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권 들어서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후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네. 추적당할까 봐. 네. 그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 보조금을 끊는다 하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연말에 시민단체 후원한 거 뭐 새 공제되잖아요. 네.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뭐 손을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여연대 네. 그 뭐 천안함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또 정부 보조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사실은 공익 사업을 네. 정부 그렇죠. 대신 엔조가 그렇죠. 대행하는 건데 네. 정말 그걸 열심히 해온 단체들인데 광우병 국민대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단체들이 끊겼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단체들이 했던 공익활동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그 선호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오는 것이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누라에 들어갔습니다. 야, 강으로 갔어. 네, 강으로 아. 가고 누라에 들어갑니다. 아, 뉴라이트로. 네. 아. 이런 당이론적 얘기는 우리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이런 4대강에 대해서 충분히 가장 힘있게 맞서서 저지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 바로 야당인데 야당도 뭐 했습니까? 저는 참 답답한 게 야당 최고위원들이 공사장에서 다 들어놓고 아, 나를 짓밟고 가라. 근데 4대강이 별로 인기 있는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이 그거는 인기 전달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이게 네. 얼마나 심각한 건지 프레젠트할 능력이 부족한 건데 네. 사람들이 심각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이권의 문제라는 걸 확 받아들이고 나면 열 받거든요. 네. 그게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슈 메이킹을 못 하는 거죠, 능력이. 그러니까 무슨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네. 한두 마디 하는 거. 전날에 뭐 PD수첩이 관련한 보도를 하면은 다음날, 에, 어제 PD수첩이 나왔습니다만은, 어? 네. 안 됩니다. 이게 멘트 정치밖에 안 해, 지금 멘트 정치밖에. 네. 그러니까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전국 곳곳에 눈에 잘 띄는 곳에 현수막이라도 말입니다. 4대강 예산을 줄이고 반값 등록금으로. 4대강 예산을 줄이고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4대강 예산을 줄여서 여러분들 병원에서 무료로 이렇게 가는 데마다 붙여놔야 됩니다. 근데 이런 4대강 죽이기 사업을 하는 정권은 사방에 그런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신문, 방송, 심지어 전철역, 화장실 뭐 온갖 데 홍보가 되었는데 추석 때는요 그 아, 기차에다가 네. 홍보물을 다 뿌려놨더라고 보니까 네 야당들도 더 그렇게 집요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싸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 국회에서 네. 2011년 예산안 네. 9.3조를 둘러싼 정말 운명을 건 시민사단체들의 투쟁이 있을 거고 그 예산을 최대한 깎아서 아무튼간 민중들에게 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힘을 좀 모아주시면 없애버려야죠. 네. 깎는 게 아니라 사실 목표는 없애거나 도저히 우리 힘이 안 돼서 만약에 없애지 못한다면 최대한 깎아서 알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그 당시 그 이 봉하마을 예. 근처에 이제 마산이 있지 않습니까? 마산에 이제
창원 MBC가 있고 그 창원 MBC PD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할 그날 현장을 갔답니다. 근데 갔더니 KBS가 제일 먼저 왔대요. KBS가 얼마나 그야말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원성을 많이 샀겠습니까? 그냥 와서 그냥 중계차가 왔답니다. 큰 중계차가 왔으니까 막 주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나가라고 막 그랬는데도 그냥 있으면 그만이지. 이거 뭐 어떡하겠어. 그랬는데 주민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달려들더니 중계차가 무겁잖아요. 이랬대, 이랬대. 결국 나갔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기 뭐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예, 그 중계를 빈소가 아니라 그 암소 앞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네. 그랬었는데 MBC도 그때 저기 원성을 많이 샀어요. 네. 막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보도를 했었을 때 원성을 샀는데 보도진들이 왔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그 당시 그 필름을 찍어 놓은 걸 보면은 진짜 농담 아니고 수십 명이 낫을 들고 달려온다는 거 기자들한테 낫을 들고 예 이 새끼들이 죽은 거라고 그때 분노가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근데 그 분노가 지금은 사그라든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탑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사그라들었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마음에 잔잔하게 살아있고 어떤 계기를 통해 폭발을 하겠죠 다시. 근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 쭉 살펴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 현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 촛불의 배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뭐, 예, 그럼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촛불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게 하려면 그 어떤 상징적 구심점 역할 혹은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도덕적으로 사실은 몰락시키고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되겠다.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플랜 하에 알다시피 4대 사정기관을 훌로 돌렸는데 뭘 잡아낼 게 없다가 이제 그 국세청에서 박연차 태광을 고리로 해가지고 물고 들어갔고 그게 이제 한상률 전 청장이고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뭐 삼계탕 집까지 다 세무조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잘 가는 삼계탕 집까지. 네, 네. 네. 그래서 도석촌이라고 있어요. 네. 네. 아, 당시 그 유명하지요. 나주에 있던 그 세무소에 김동일. 김동일 계장님. 네, 계장님이 이제 그래서 글을 썼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선장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글을 쭉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저도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이 세무조사가 뭐 통상적인 세무조사일 수도 있지 않냐 태광에 그랬더니 태광은 진해에 있다 근데 그렇다면 부산국세청이 이걸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정상적이라면 그게 아니고 좀 특수한 케이스라면 교차조사라는 게 있다 서울에 있는 서울청이 서울지방국세청이 부산을 할 수도 있다 그거는 어떤 경우냐 같은 지방에서 같은 지방을 계속하다 보면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냐 국세청하고 기업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부정기적으로 서로 교환해서 부산 물량을 서울에서 받고 서울 물량을 부산으로 받고 교차를 할 수 있다 교차조사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교차조사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면은 부산 물량을 서울이 받고 서울 물량을 부산이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다 그냥 서울에서 담당 부서도 아닌 조사사국에서 갑자기 부산 물량 가져온 거다. 그것도 그 본청의 국세청장이 지휘해서. 이거는 네.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전례가.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잡으려고 했던 세무조사였다는 게 네. 너무 대단한 거죠. 그 당시 그 보수 언론도 네. 한상률 당시 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가지고 세무조사 결과를 이제 보고를 했는데. 네,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얘기죠. 네, 그렇죠. 네.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밀과 죄를 안고 미국에서 안 돌아오기 시작한 못 돌아오는 거죠. 잡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돌아오지는 못하게 하고 사실 잡아야 되는 사람인데 네. 돌아오지 못해 왜냐하면 돌아와 잡혀서 실태해 버리면 네. 이 정권이 흔들리니까 이 사건 말고도 무슨 그림놈이하고도 연결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피고인이신데 안 오고 계시고 너무 슬픈 사건입니다. 이게 MB 정권 절반을 제가 평가하는 자리에서 잘한 일도 있으면 말해주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슬프고 거기에 또 앞에 내 평가는 떠들썩 물론 천안함도 너무 슬펐지만은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 너무 웃겨서 네. 황당해서 좀 떠들썩하게 평가했지만
오로지 이 평가만큼은 떠들썩하기 어려운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상처와 슬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참 대통령으로 계실 때는 시민사단체들이 비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을 때가 비판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른바 친노 진영이라는 분들은 참여연대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때 네. 항의 많이 하셨고 저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의 몫이다. 참여연대 시민단체 네. 존재 이거 그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정부기구잖아요. 비정부. 그래도 서운 그렇죠. 친정부 기구가 아니고 반정부 기구가 아니고 비정부 기구인데 그래도 이제 지지하셨던 분들은 서운해하실 수 그렇죠. 있으니까 이해하고 네. 근데 이제 딱 돌아가시고 보니까 참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죄송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가 했던 그 서민적 풍모라는 게 대단히 진실한 풍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정권이 지나고 나서 어떤 수급, 무슨 수가 있어도 꼭 밝혀내야 되는 사건이라고 봐요. 네. 아니, 일각에서는 네. 정말 그분이 자살을 했을 리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이런 얘기도 있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뭐 현재까지는 네. 유족들은 그렇게 스스로 워낙 이렇게 역사적으로 큰 인물들이 가고 나면 꼭 그런 일들이 있죠. 네. 음모론들이 있죠. 나이든 네, 전 이 한나라당과 이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면은 요즘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누굽니까 그 조현호 경찰청장 네. 발언을 결국에는 다른 용도로 불씨를 키워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짜 개천명 개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계속 비화를 시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보면 항상 이 패턴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탄핵 국면에서 네. 그 만약에 국민들이 막 반발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잘못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는 또 딴 소리를 하고 딴 행동을 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서거했을 때 어땠습니까? 잘못했다. 아, 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이래놓고는 이제 와서 또 딴 소리를 합니다. 네. 이런 패턴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렇죠.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 네.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촛불 때 두 번 사과하고 아침이슬 노래도 들으셨는데 네. 2년 후에 반성해라. 바로 짓밟아버리고. 네. 그게 아침이슬이 아니라 참이슬을 드셨다는 이야기죠. 암튼 현 정부가 국민들을 못 오가고 거짓말을 많이 치는 건 사실이고 뭐 결국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까지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제대로 반성 안 하고 검찰이나 경찰을 계속 어떤 누군가를 탄압하고 모독하고 겁주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분노한 자기 성찰의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정부, 사람을 살리는 권력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하더라도 죽이진 말아야 그래도 억울한 사람 네. 죽이진 말아야죠. 정말 그렇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제발 억울하게 죽는 사람, 피 맺힌 사람만은 없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런 일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그런 거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정권이죠, 지금 현재. 네, 아주 한 맺힌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평범한 국민들에게 원한 맺히게 하는 건지 정말 더 못 때리는 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한장하는 거죠. 그 이명박 정권이 퇴임한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간에 저는 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친이명박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친이명박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기득권을 중심으로 뭉쳤기 때문에 아, 지나간 권력 왜 눈치 봅니까? 쿠데타 동진 노태우가 전두환을 백담사 보낼 줄 누가 알았나? 또 그렇죠. 노태우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김영삼이 사형 선고를 내렸단 말이죠. 네. 이런 일은 뭐 비일비재합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죠. 요 사안에 대해서. 지난 절반을 생각하면 정말 열받고 분노하고 슬프고 정말 기가 막히지만 근데 우리 국민들 또 여기 모인 세 사람 다 이 정권이 확 망하고 무조건 잘못되기를 바라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은 2년 반이라도 제발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고 제발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지금 뭐 친서민이니 공정한 사회 하는데 저소득층 장학금 작년에 964억 올해 1000억 안 주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발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열심히 한다면 지난 2년 반의 그런 분노가 우리 국민들이 또 다르게 생각할 그런 지점이 있을 것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건 이제 외상값 갚아야 돼. 네. 아, 외상값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네. 한편으로
그냥 분노에 차서 예산값을 회수할 것이냐. 그래도 남은 2년 반간 그나마 노력했다 회개하고 그렇게 예산값 회수하는 건 좀 다르다는 거죠. 가능성은 그런, 제로에 가깝다. 그렇죠. 그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예. 그럴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 이때까지. 네. 저는 그렇게. 끝까지. 예. 정권이 정말 끝까지 강부자 정권 행태를 보이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저는 제발 국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그래서 안진걸 씨는 참여연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이런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참여연대 계신 거고 네. 저희처럼 사악한 사람들은 네. 안 돼! 사람들은 여기서 예. 시사 평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하여간 참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반드시 정산해야 될 외상값 짚어봤는데 정권 후에나 정산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네. 자. 네. 슬픕니다. 네. 자, 지난주 저희가 시청자 퀴즈를 냈는데 지난주죠. 이 답 보내오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 질문은 이거였죠.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에 필적하는 대한민국 자식연합 대자연이 만든 2010년판 화투장 각하투인데 이 저 삼광을 패러디한 2패 지금 뭐 형 모양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이분이 바로 이상득 의원이죠. 이상득 의원을 영감이라고 비난했던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누군지 맞춰달라.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두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인데 당첨자는 이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퀴즈 정답 보냅니다. 뉴욕타임스 제작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답은 국회의 아이돌 정두원 의원입니다. 만약 뽑힌다면 만사형통 외교의 대가이신 이상득 의원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을 가지고 계실 그런 정두원 의원께 위로차 심심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산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때 심심한데 뭐 쌈박한 거 없나 하고 찾던 중에 우연히 김어준의 뉴욕타임스를 발견해버렸고 그날 바로 다 봐버렸습니다. 지금은 화요일마다 나오는 즉시 보고 있는 애시청자이기도 하지요. 오늘 올라온 시사장학 퀴즈를 보니까 제가 가입했던 대자연의 각하투에서 퀴즈가 나오더군요.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서 보자마자 메일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시사장학 퀴즈를 시청하고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해봅니다. 라면서 경남에서 남모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시사장학 퀴즈에 출연 신청 또 퀴즈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이분들은 저 성함 그리고 연락처 반드시 적어서 cctv@hani.co.kr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이제 안진걸 사회경제국장 참여연대 국장님이 잡혀가지 않기를 이 방송으로 인해서 네. 또 잡혀가지 않기를 예.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